이 현빈 씨하면 사실 곤드레만드레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예, 어머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박현빈에게 곤드레만드레란? 저 박현빈을 행복에 취하게 만든 노래.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. 아, 이 멘트 좋네요. 행복에 취한. 네, 너무나 사랑 주셔서 행복에 취한 네. 바로 그 곤드레만드레 3번 문제 준비했습니다. 자, 대신 난도가 좀 올라갑니다. 200만 원이 걸려있는 문제 집중하시고 곤드레만드레 문제인 만큼 네? 숙취해소 음료 10개도 상품으로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네. 3번 문제 주세요. 다음 중 곤드레는 1번, 2번, 3번, 4번. 자, 곤드레 밥을 즐겨 드셨으면 아실 텐데. 자, 계속 고민하는 박현빈. 자, 결국은 1번을 눌러냅니다. 자, 이번에도 잘 몰랐어요. 아니, 예. 곤드레만드레 문제 맞잖아요. 예, 곤드레. 아니, 근데 곤드레 밥 먹어봤는데 예, 예. 그 막대기 안에 있는 모양이랑 지금 달라요. 그렇죠. 다 이렇게 된 상태만 봤기 때문에. 네, 이거는 뭐 산에서 자, 직접 보이는 그렇죠. 거기 때문에. 자, 곤드레만드레 자, 성악 버전 가능합니까? 성악 성공했거든요. 성악 네, 자, 정신없을 텐데요. 곤드레만드레 나를 취해버렸어. 그러니까 성악엔 발성이 여러 개죠. 흉성, 뭐 두성, 진성. 요거 한번 나눠봅니다. 자, 아, 흉, 자, 흉, 진, 헐, 두, 헐. 자, 곤드레, 곤드레, 곤드레. 두성은 머리에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. 이게 두성이에요? 안성이에요? 눈이 아니, 이렇게 커지면 두성. 여기서 노래요. 자, 흉성. 맞습니다. 자, 박현빈 씨와 함께하는 꿀잼 퀴즈만 곤드레는 과연 몇 번일까요? 정답 보여주세요. 정답! 아, 대단합니다. 잘 헤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